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. 자, 일단은 그러니까 음정이 안 맞아. 그러니까 주소 좀 써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봐. 그대 먼저 해봐. 그대 먼저 그대 그렇죠. 그대 먼저 그대 먼저 그렇지. 그 음정을 잘 맞추 그렇게 맞춰야겠지. 그게 두 성이 좀 들어간 거지. 그대 먼저 헤어지자 헤어 하지 말고 헤어지자 말해 하나 헤어지자 말 헤어 아까 우리 이거 진성 선생 연구할 때 으이 느낌이지. 그 소리가 들리게 그 얇은 목소리가 헤어 이거를 써야 두성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. 써야지가 아니고 그 소리 들리게 헤어지자 말해요. 나도 헤어지자 말해요. 음정 헤어지자 헤어지자 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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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말해요 말해요. 그렇지 그렇지. 헤어지자 말해요 헤어지자 말해요. 그렇지. 그렇게 음을 맞춰야 돼. 알겠지. 그래, 압력을 잘 줘야 돼. 알겠지. 압력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계속 쿠세가 좀 나오잖아. 네. 이런 것도 좀 쿠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음정 맞추는 것도 쿠세고. 네. 그거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알겠지. 쿠세는 안 해야지라고 하면 안 없어져. 그럼 어떻게 할 거야. 방법이 없잖아. 안 해야지가 아니라 멋있게로 바꿔. 멋있게. 알겠지. 그대 먼저 쿠세 너무 쉬운데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고 그대 먼저 헤어지자마 이렇게 멋있게 알겠지. 발성으로 알겠지. 딱 털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. 알겠지. 없앤다고 생각하면 안돼 알겠지.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압력으로 알겠지. 날 떠난다 말해요 날 떠난다 말해요. 알겠지 알겠지. 그거야. 멋있게 해야 돼. 멋있게 알겠지.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잘했는데 좀 더 올려야 돼.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행복을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느껴서 고마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그러니까 소리를 봐봐. 이게 아니라 그대 먼저 최대한 크게 그대 먼저 근데 돌릴 때 너희들 아마 좀 느릴 거니까 이제 이런 거 하고 좀 도움이 되겠지. 그대 먼저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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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해요. 이거 해봐. 하나 둘 그대 먼저 헤어 자 음정 음정 헤헤요 헤어지자 말해요. 그게 잘한 거야. 알겠지? 알겠지? 야 근데 너 잘하네? 이거 방금 너가 딱 공간 넓힌 거거든 그거를? 그게 잘한 거야. 그렇게 알겠지? 거기 그렇게 써야 돼. 알겠지? 네. 그게 믹스보이스 느낌 알겠지? 그냥 밀어서 그냥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헤어지자 말해요. 요 돌아가는 그 느낌의 길이 품이 있고 고급스럽고 되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잘 품이 있게 돈 느낌 나면 소리가 강해지는 거야.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. 헤어지자 말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그게 이렇게 만드는 거 소리. 나는 사실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지. 좋은 사람이 할 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. 하나 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지. 두 성이 들려야 돼.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실 같은 소리고 이렇게 늘어난 느낌 아니에요. 하나 둘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두 좋은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
일단 넘어가. 잘했어. 그게 아직 돌아가는 게 좀 좁아서 그래, 이제 아직 좀 좁은데 그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넓어져 이렇게 해서.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. 하나, 둘.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. 살짝 풀리신데 그래도 그게 편한 거야, 이제. 날 떠, 힘주면 안 돼. 날 떠난다 말해요. 하나, 둘. 날 떠난다 말해요. 그렇죠.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하려면은 그 잠시라도를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이 행복을 할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잠시라도를 해야 돼. 이 행복할 때 되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잠시라도 이 행복을 거기는 그냥 잠시라도 이 행복 이렇게 좀 줘도 돼.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좀 그 대면 이렇게 좀 힘 좀 빼놓고 왔기 때문에.